굿모닝 비트코인. 10월 1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시각 암호화폐 시장 다소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 시총 상위에 속하는 암호화폐들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인 그림은 혼조세로 그려져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에서 3.64%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 미만의 강세, 리플 1%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 장중 8,451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8,160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이 장중 보여준 8,451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장 최저점인 8,160선 새벽에 나왔네요. 이 가격에서 조금 낙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거래일 대비 1%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중에 확인해본 시가총액 2,23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7%인데요. 큰 그림은 아까 확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 10위권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바이낸스 코인의 3.75% 상승세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도 혼조권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외기까지 살펴봤을 때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요.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혼조권이 조금 두드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거래소들의 거래량입니다. 자, 오늘은 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4위의 BW.com이 24시간 동안 거래량 80%를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 뚜렷하게 상승하는 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50위권 바깥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7위권에서 거래량도 7% 정도 소폭 늘었고요. 빗썸이 거래량 220% 정도 늘었다고 코인 마켓캡에는 나와 있네요. 42위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리고 리플, 라이트코인, 스텔라룸앤 트론 등이 오르는 혼조세가 역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롬, DACC, 암호코인, 롬이 50% 상승하긴 했지만 0.03원에 머물고 있고요. 암호코인은 0.2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978만 7천원 선 기록 중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쿼크체인이 7.81%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크가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썬더토큰도 7% 정도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지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셨고 공지사항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의 기존 입금 주소 17일 밤 9시 이후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메디블록 같은 경우도 메인넷 토큰 마이그레이션 및 입출금 안정성 확인이 완료돼서 입출금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고유 입금 주소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점, 자, 지난주에 나왔던 공지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뉴스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을 녹음기를 안 켜고 하느라고 살짝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주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그리고 아르카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절을 했죠. 페이스북 리브라 대항마로 꼽히던 텔레그램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 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긴급 임시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시장은 붕괴하지 않았고 이것이 시장이 성숙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황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CFTC 위원장인 히스타버스가 이더리움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뉴스다라고 역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켈리 BKCM CEO는요. 이번 조치는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관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투자 바구니에 이더리움을 추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는 의견을 보냈네요. 자, 링크가 지난 3주 연속 최고의 상승세를 보인 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 오늘은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인 링크죠. 자, 4%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 가격이 $2.0531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목표가인 $2.84도 지난주에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요. 자,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2주 사이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주 EMA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상승의 징조로 꼽히고 $3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가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최근 바이낸스는 몇 개의 암호화폐로 연간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8단계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를 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중국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를 위한 P2P 거래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장펑자오가 이 서비스가 곧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두 회사는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바이낸스 코인 역시 20주 이동 평균 EMA가 지수 이동 평균이 중요한 핵심 가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20주 EMA를 넘어서면 $22 정도인데요. 넘어서면 상승, 내려가면 하락. 네, 이렇게 나눠지니까 $22.56를 좀 주의해서 봐라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두드러진 매도 압력에 직면하는 오늘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자, 분석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크립토리스트의 분석부터 살펴보시면요. 임계 저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183 아래로 내려가면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또 테디라는 분석가는요. 역시 이더리움이 단기 저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의 상승 전망보다 하락 전망도 조금 더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bchc.com이라는 이 웹포털 사이트에서 호주 소매업의 암호화폐 지출액을 집계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호주에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 위치한 두 개의 결제 프로세서 트래블빗 그리고 훌라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트래블빗 같은 경우는 2017년 영업을 시작해서 195개의 소매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훌라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출시해서 17개의 소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암호화폐 지불액 대부분이 비트코인 캐시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다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보다 비트코인 캐시로만 결제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약 92%의 결제액을 차지한다라는 분석이고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이 조금 비중을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SV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개발, 톤 개발자들은 SEC가 갑자기 또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좀 논란 상태인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18개월 동안 SEC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렸고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공판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에 이 뉴욕타임즈 나타니엘 코퍼라는 IT 전문 기자는요. 트위터에 벤치마크나 세콰이어, 라이트스피드 같은 큰 대형 벤처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들조차 규제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 상태였나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런 큰 투자자들 역시 지금 좀 놀랐을 것 같다라는 톤의 그런 논평이었는데요. 일단 톤 투자자들을 위한 텔레그램 채널이 규제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서 이전 게시물들 모두 삭제하고 잠시 좀 휴식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자, SEC가 그동안 명확성이 좀 결여된 ICO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난 9월 말에 미국 의회 의원 모임 쪽에서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규제가 혁신을 죽이고 있다. 증권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능성을 위협한다 라고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일요일장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흘러가는 암호화폐 시장 주요 뉴스에 대해 살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